안녕하십니까, 네이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이게 뭔데 시리즈 3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리즈는 여러분들의 제보도 항상 받고 있으니 댓글에 이게 뭐지 싶은 걸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거든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니아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즈가 있는 마법 도서관에 들어가면 오른쪽 위에 나무 상자가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어디서 많이 본 박스처럼 생겼죠? 생긴 대로 기본 공격으로 때리면 부서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박스는 여기에 왜 있는 걸까요? 이 나무 상자는 헤네시스의 제이가 주던 메이플 고서를 되찾아라 라는 퀘스트에서 사용됐습니다. 지금은 사라져서 진행할 수 없는 퀘스트입니다. 저 박스에서 뭐가 나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퀘스트를 보도록 합시다. 헤네시스의 순둥순둥하게 생긴 제이에게 가면 퀘스트가 있습니다. 말을 걸면 자신은 헤네시스의 장로 스탄의 큰아들인 제이라고 소개합니다. 제이에게는 최근 아주 큰 고민거리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 믿고 맡길 만한 책임감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늦으면 일이 더 크게 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플레이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플레이어가 수락하자 정말 다행이라고 하며 플레이어가 자신에게 말을 걸 때 도와줄 거라고 예감했다고 합니다. 플레이어가 해야 할 일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역사가 그대로 적혀있는 메이플 고서를 되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줄 건데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이리 와서 좀 앉아보라고 합니다. 메이플월드의 역사가 적혀있는 고서들은 이 세계의 중요한 인물들이 소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중 한 권은 안전하게 보관돼 있긴 하지만 나머지 두 권은 도난 위험에 처해 있거나 실제로 도난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플레이어는 이 책 세 권을 찾아서 루디브리엄의 보좌관 티군에게 전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메이플 고서 3권은 메이플의 탄생 역사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오르비스로 향하던 중 책을 전달하던 사신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렸다고 합니다. 아직 책이 누군가한테 도난당한 것 같지는 않으니 어딘가에 있을 텐데 오르비스로 향하던 배를 타고 소식이 끊겼으니 크림슨 발록한테 습격당한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제이는 오르비스 행 배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메이플 고서 중권은 메이플의 성장 과정,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엘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하인즈의 집 상자에 잘 보관되어 있다고 하니 거기서 책을 가져가면 될 거라고 하네요. 여기서 제이가 말하는 하인즈 집의 상자가 우리가 발견한 나무 상자입니다. 이 박스를 부수면 메이플 고서 중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건 원래 NPC랑 대화해서 물건을 받는 게 정석인 것 같은데 그딴 거 없이 바로 기물 파손하고 가져갑니다. 마지막으로 메이플 고서 학원은 사악한 몬스터들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그 퇴치에 관한 이야기들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미 털렸는데 루디브리엄의 크로노스들이 털어갔다고 합니다. 크로노스를 잡고 책을 되찾아달라고 하는군요. 제이는 이 책들이 사악한 몬스터한테 입수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며 책을 모두 찾아 안전하게 보좌관 티군에게 전달해달라고 합니다. 상고는 오르비스 행배에서 선실로 들어가면 누가 봐도 수상하게 생긴 나무 상자가 있습니다. 부수면 책이 나오는데 이게 은근 한 번에 안 나와서 왔다 갔다 여러 번 했던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중고는 하인즈의 집을 털면 됐고 학원은 루디브리엄의 크로노스를 잡으면 나왔는데 이것도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책 세 권을 모두 구해서 루디브리엄에 있는 보좌관 티군에게 가도록 합시다. 티군에게 말을 걸면 특별한 볼일이 없으면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책 세 권을 보고 놀라며 그걸 왜 네가 갖고 있냐며 잠깐 보여달라고 합니다. 책이 진짜 메이플 고서인 걸 확인한 티군은 헤네시스의 제이가 말하던 사람이 플레이어인 줄 모르고 무례를 범했다고 하며 조계자를 박습니다. 제이에게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이 책 세 권은 티군이 루디브리엄의 국왕에게 전하겠다고 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합니다. 감사의 뜻으로 루디브리엄의 국왕이 명예의 훈장을 플레이어에게 수여하라고 했다는데 이 패급이 까먹고 안 가져왔다고 하며 다음에 다시 자신을 찾아와 달라고 합니다.
폐급 티군에게 말을 걸면 다시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하며 자신이 까먹은 명예의 훈장을 지금 주겠다고 합니다. 티군은 훈장을 수여하며 이제 헤네시스로 돌아가서 제이에게 보여주면 메이플 고서가 루디브리엄으로 회수되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제이에게 가면 감사의 뜻으로 뭔가를 줄 것 같다고 하니 한번 만나보라고 하네요. 헤네시스의 제이에게 돌아가면 제이는 보좌관 티군에게 받은 훈장을 보고 책이 무사히 전달됐음을 알게 됩니다. 플레이어에게 감사의 뜻으로 뭘 줘야 되나 고민하는 제이. 제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모험가 시절에 쓰던 모자를 주겠다고 합니다. 비록 중고이긴 하지만 아주 비싼 거라고 하네요. 플레이어는 그렇게 장로 스탄의 모자를 받게 되며 퀘스트는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도 엘리니아의 마법 도서관에 나무 상자가 나오는 것처럼 오르비스행 배 선실에서도 박스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박살내도 메이플 고서가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사 책이 있듯이 메이플 세상에도 그들의 역사를 담은 역사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 책들이 루디브리엄 왕궁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루디브리엄은 시간이 멈춰있는 마을이라 뭔가를 복원하면 영구적으로 복원할 수 있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루디브리엄에 복원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메이플을 오래 하신 분들은 루디브리엄 국왕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들어는 봤을 겁니다. 팬텀의 연인인 아리아의 일기를 보면 루디브리엄의 왕과 회담을 가진 적이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다고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루디브리엄은 시간이 멈춰있기 때문에 국왕도 아직 에세키 티를 못 벗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루디브리엄의 시간이 멈춘 이유는 제로의 스토리에서 볼 수 있는데 루디브리엄의 국왕은 루디브리엄 사람들이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린아이로 남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보좌관 티군을 통해 시간의 초월자인 린느를 찾아가 시간을 멈춰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린느는 시간을 멈추는 것에 부작용이 있으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때에는 더 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하며 국왕의 뜻대로 루디브리엄의 시간을 멈춰버립니다. 루디브리엄의 국왕은 한 번도 모습이 나온 적이 없으며 어린아이 같다는 묘사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디브리엄 국왕이 있는 곳을 예측한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루디브리엄 시계탑 위를 보면 어딘가로 향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걸 타면 국왕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엘리베이터임? 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헬리오스 탑에 보면 똑같이 생긴 게 있으니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 엘리베이터로 가는 포탈까지 있는 걸 보니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분명하지만 저 엘리베이터는 루디브리엄이 생긴 이후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밑에 뭔가 써져 있긴 한데 이 간판 읽을 수 있는 사람 없나요? 영상 다 만들어 놓고 뭔가를 찾았습니다. 저 위쪽에 엘리베이터가 사용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외 메이플 스토리에서 저 엘리베이터는 루디브리엄 미로라는 바디 퀘스트를 할 때 입장하는 포탈로 사용됐었다고 합니다. 포탈을 타고 이동하며 쿠폰을 모으는 파티 퀘스트였다고 하는데 한국 서버에는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하네요. 루디브리엄 쪽으로 스토리가 풀린다면 국왕이 모습을 드러내서 뭔가를 진행한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멈춘 부작용으로 파플라투스와 알리샤르가 나타나 깽판을 치고 있는데 국왕이 마음을 바꿔서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린느의 말대로 시간이 다시 흐르면서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고 거기서 새로운 보스가 나온다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현재 타임라인에서 진행하기 힘들면 미래의 문에서라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루디브리엄으로 온 김에 장소를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루디브리엄에서 분위기 좋은 장소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하늘 발코니와 구름 발코니를 뽑겠습니다. 여기는 몬스터도 NPC도 아무것도 있지 않은 곳이며 그냥 쉬는 장소처럼 보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들었던 루머로 이곳에 특정 시간대에 오면 크림슨 발록의 배가 나온다는 헛소문도 있었는데 당연히 불화였습니다. 그때는 정보를 얻기 힘들었으니까 속을만 했다고요. 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발코니도 사실 쓰임새가 있었습니다. 먼저 구름 발코니는 과거 나이트로드의 닌자 스톰이라는 스킬을 얻을 때 와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스토리북 정체불명의 편지를 가지고 있으면 퀘스트가 생기고 구름 발코니에서 숨겨진 발코니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정체불명의 도적이 있으며 이 NPC를 통해서 스킬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스킬 퀘스트의 내용은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인 하늘 발코니는 에반의 스토리 퀘스트에서 사용됩니다. 에반이 비밀단체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게 되는 곳입니다.
대충 스토리를 요약하면 오르비스탑 이후로도 나쁜 일인 줄 모르고 트롤링하고 다니던 에반이 또 속아서 블랙윙을 돕게 되는데 하늘 발코니에 자유로운 영혼을 풀어서 경비를 쫓아내고 루디브리엄의 보관고를 지키고 있는 도어락도 박살냅니다. 이후 이곳은 당연히 블랙윙에게 털리게 되는데 이 장소는 루디브리엄의 봉인석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양쪽 발코니는 이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독자분이 요청하셨던 퀘스트입니다. 구독자분의 계정에 영혼의 주문서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혼의 주문서가 어디에 쓰이던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때는 무려 메이플 스토리 4주년 이벤트. 메이플 운영자에게 메이플 이어링을 얻고 싶다고 하면 리스 항구의 쿤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쿤에게 가면 상자 속에 단풍잎이라는 퀘스트가 있었습니다. 쿤은 자신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며 플레이어에게 상자 속 단풍잎을 보여줍니다. 오래전에 쿤의 스승이 준 물건인데 이 단풍잎은 특별한 마법이 걸려있어서 절대 시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점점 시들고 있다고 합니다. 쿤의 스승은 세간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신에게는 누구보다 뛰어난 영웅이라고 하며 스승님이 준 단풍잎이 시드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쿤은 플레이어에게 엘리니아의 하인즈에게 찾아가 달라고 합니다. 빅토리아 아일랜드 최고의 마법사니까 단풍을 시들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하인즈에게 찾아가면 플레이어에게서 이상한 마법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인즈는 상자를 보더니 이 단풍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단풍이라고 하네요. 그가 사라진 후 단풍잎도 함께 사라진 줄 알았는데 쿤이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들고 있으니 좆되다고 합니다. 이 단풍잎은 메이플월드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데 단풍잎이 싱싱하면 메이플월드에 생기가 넘치는 것이고 단풍잎이 시들면 메이플월드가 개떡같이 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단풍잎이 시들면 절대 안 된다고 하며 플레이어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인즈는 급속도로 썩어가고 있는 단풍잎에 마법을 걸어 일시적으로 시드는 것을 막습니다. 단풍잎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걸로 부족하다고 하며 정보를 얻기 위해 헤네시스의 제이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역사를 오랫동안 공부한 제이라면 이 단풍잎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하며 제이에게 단풍잎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라고 합니다. 제이에게 가서 메이플월드와 연결된 단풍잎을 보여주면 플레이어가 현재의 영웅이냐고 묻습니다. 플레이어는 아니라고 하며 쿤의 부탁을 받아서 왔다고 합니다. 제이는 이 단풍잎을 예전에 책에서 읽었다고 하네요. 이 단풍잎은 영웅의 단풍잎이라고 하며 영웅만이 그 주인이 될 수 있는 신비한 단풍잎으로 주인을 잃으면 시들어버린다고 합니다. 쿤에게 단풍을 준 사람이 아마 전대 영웅일 거라고 합니다. 단풍잎이 시드는 것은 현재 주인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일 거라고 하며 주인이 생기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합니다. 제이는 힌트를 더 찾아볼 테니 잠시 후에 찾아와 달라고 합니다. 다시 말을 걸면 제이는 마침 단풍잎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오래된 문헌에 의하면 영웅의 단풍잎은 오르비스 길드 본부 영웅의 전당에 있는 단풍잎 구슬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원래 이것은 메이플월드의 중심에 있던 구슬인데 사람들이 오르비스로 옮겼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영웅의 전당은 영웅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 단풍잎은 거기서 주인을 찾았을 거라고 합니다. 단풍잎 구슬을 찾아가면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단풍잎 구슬을 찾으러 가기 전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단풍잎 구슬은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 영혼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는 영혼의 주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주문서를 구하고 단풍잎 구슬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이 영혼의 주문서는 아무 몬스터들한테서나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오르비스의 길드 본부 정상으로 가서 단풍잎 구슬에 영혼의 주문서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주문서를 사용하면 구슬은 상자 속 단풍잎을 흡수해버립니다. 구슬 안쪽에 단풍잎이 보이는데 여기서 붉은 빛이 새어나와 작은 단풍잎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플레이어가 이 단풍잎을 잡으면 단풍잎은 귀고리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쿤의 단풍잎이 결국 귀고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쿤에게 가서 지금까지의 일을 말해줍시다. 쿤은 상자 속 단풍잎이 어떻게 됐냐고 묻는데 플레이어는 네 단풍잎 쩔다 플레이어는 단풍잎이 귀고리로 변해버렸다고 말합니다. 쿤은 어이가 없는지 그 자리에서 웃습니다.
어린 시절 쿠는 자신의 스승이자 영웅이던 사람에게 철없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단풍이 모양 귀걸이를 달라고 조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상자 속 단풍잎을 줬는데 그때 쿠는 자신을 놀리는 줄 알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쿠는 이제서야 스승님이 장난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쿠는 귀걸이를 플레이어에게 주며 단풍잎이 플레이어 손에서 메이플 이어링이 됐다는 것은 플레이어를 영웅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메이플 이어링을 잘 써달라는 말과 함께 퀘스트는 끝이 나게 됩니다. 메이플 이어링은 업그레이드가 두 번 가능합니다. 쿤에게 받은 메이플 이어링을 가지고 요정 크리엘에게 가면 플레이어가 이번 메이플 이어링의 소유자냐고 합니다. 메이플 이어링의 주인은 영웅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플레이어는 믿음이 안 간다고 합니다. 전대의 영웅은 영웅 느낌이 팍팍 났다고 하네요. 그는 인간이면서도 드물게 요정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영웅을 위해 크리엘은 고대 요정의 마법까지 공부했다고 합니다. 메이플 이어링은 고대 요정의 축복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전대의 영웅은 아니지만 플레이어도 영웅으로 인정받았으니 원한다면 고대 요정의 축복을 걸어주겠다고 합니다. 고대 요정의 축복을 걸기 위해서는 스타픽시 50마리를 잡고 별조각 30개를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고대 요정의 축복은 픽시의 기운을 두르고 마력의 정수를 사용해야 쓸 수 있는 고급 기술이라고 합니다. 스타픽시를 잡고 별조각을 가져다 주면 크리엘이 요정의 축복을 걸어주며 메이플 이어링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크리엘은 전대 영웅에게는 도움을 못 줬지만 이렇게라도 영웅을 돕게 돼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업그레이드입니다. 메이플 이어링을 가지고 이번에는 스피루나를 찾아가면 플레이어가 찾아올 줄 알았다고 합니다. 플레이어는 아직 메이플 이어링의 주인이 되기엔 한참 모자라다고 합니다. 플레이어는 메이플 이어링의 힘을 아주 조금밖에 못 쓰고 있다고 하네요. 스피루나는 능력만 증명한다면 메이플 이어링의 힘을 끌어내준다고 하며 루이넬 30마리를 잡고 오라고 합니다. 루이넬 30마리를 잡고 오면 능력이 증명됐다고 하며 메이플 이어링의 힘을 끌어내줍니다. 스피루나는 메이플 이어링에게 선택받았다고 해서 다 영웅은 아니라고 합니다. 진정한 영웅이 되려면 갈 길이 멀다고 하며 전대 영웅이 그랬던 것처럼 더 많은 힘을 기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퀘스트는 끝이 나게 됩니다. 길드 본부 위에 있는 단풍잎 구슬은 지금도 클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퀘스트가 없어서 그렇지만요. 저 단풍잎 구슬은 메이플 4주년 이벤트에서 사용되는 것 말고도 스킬 퀘스트에서 사용됩니다. 아까 봤던 루디브리엄 구름 발코니에서 정체불명의 도적에게 받는 퀘스트 중 한 가지가 단풍잎 구슬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건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아직 최초의 영웅인 아란이 출시되기 전이라 영웅의 개념이 지금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엘리니아의 나무 상자와 구독자분이 궁금하다 하셨던 영혼의 주문서가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혼의 주문서는 저도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아이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있으면 이게 뭐야 시리즈가 더 흥할 수 있으니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